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 천명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한중 양국 정부가 24일 역사적인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공동 기념 행사를 열었다. 비록 화상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양국 정상이 각각 외교장관이 대독하는 형식으로 축하 소환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다져나갈 것임을 천명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국에서는 30년 전 수교 서명식이 거행됐던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기념행사가 열려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특히 미중 신냉전 기류가 뚜렷해지는 엄정한 시기에 양국 정상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는 의지를 표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래 30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나는 중한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요시한다며 대통령님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 수교 30주년을 새 출발점으로 삼아 양국 관계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이 조속히 만나 민감한 이슈를 포함해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해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를 희망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사드 배치를 두고 두 나라 간 긴장 관계 우려가 커졌는데 소통 강화를 통해 문제를 풀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사를 비롯해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중 간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불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적인 원자재 수입원이어서 우리로서도 한중 간 공급망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는 1년간 작업을 거쳐 이날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시의 적절한 제언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지금은 미중 간 대결구도가 심화하면서 기존의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 기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도 한중이 기존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위원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 질적 도약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조화 협력을 추구하는 화의 부동의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